to my friends. How are you? 안녕. Today is Monday. 하하하하하하. 썰렁썰렁. 자, 오늘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런 요리 막 이렇게 짤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제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봤습니다. 김치볶음밥을 만들어봤는데 계란 3개에다가 계란이 이렇게 3개에다가 여기 치즈가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거랑 김치랑 핑크 사랑님이 100개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소개 좀 먼저 하고요. 부대찌개, 오모리 부대찌개면이랑 그 다음에 요거 신동엽이가 이렇게 치즈 신탕면이라고 이건 GS에서 사왔습니다. 요거를 먹어보겠어요. 자, 그러면 아이 모카의 에봉님이 1단계 2는 에봉이 고마워줍니다. 색소폰님 고마워요. 너무 센 불에 말고 옅은 불에 해가지고 치즈를 물을 데워서 우결은 미정이에요. 미정 장군님이 시간이 되면 내가 안 맞고 내가 되면 장군님이 안 맞고 막 그래서 좀 아직 그래요. 네, 장군님이 많이 바빠요. 여러분 이거는 물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야 된대요. 3분을. 잠깐만요. 기다려 보십시오. 먼저 이거 가루, 이 가루랑 치즈 탕면. 아, 핸드폰 뭐 샀어요? 꼼주님 어서오세요. 뚱이 에봉선이님 어서오세요. 아, 왜 손 여기 아파. 엣지 불편하지 않아? 난 엣지 불편해. 이디야 커피의 스노우 쿠키슈. 여기는 이렇게 액체로 한 번 더 있어. 아이씨. 왜씨. 이거 막는데 불을 좀 줄여야 되겠다. 씨. 어머 죄송해요. 킹 왕팡님 어서오세요. 부대찌개 소세지가 막 들어있네. 오 이거 맛있겠다.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도 맛있잖아요. 아 0929님 50제로 팬가입을. 어지요 고맙습니다. 자 물을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자레인지 3분. 잠깐만. 모카님 10개 고맙습니다. 전자레인지 너무 맛있겠죠? 짠 짠. 저 이거 사진 좀
맛있겠다. 아, 이 계란 넣습니다. 이렇게. 스파게티 냄새인데. 깔라만시 보여달라고요? 깔라만시. 이슬미미님 어서오세요. 알타리는 제가 시켜 먹은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아, 망고님 고마워요. 초밥이라고요? 맛있겠다. 어우. 오, 이거 봐. 먹어볼게요. 나 이거 무서워. 처음 먹는 거라서. 아이, 참이슬님 고마워요. 나이 한살더 먹으니까 좀 빛이 나나? 오, 완전 치즈 맛이다. 레몬 향 나요. 물을 쳐놔야 되겠구만. 아주 약하게. 아주 약하게. 깔라만시 비율은 제 입맛에 맞게. 제 입맛에 맞게 해요. 저 낮에 엄청 돌아다녀요. 내 실리콘이에요. 이거는 그릇에다가 할까? 아니다. 국물부터 먹어봐야지. 아, 뻑살님,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오, 맛있다. 마스터가 뭐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농심 부대찌개면 먹어봤었는데, 그거는 고양이 캣 냄새가 나서 좀 나는 별론 것 같아. 내 입에는 이게 홀랑. 맞다, 낫다. 호불호가 있지, 당연히. 맛있어.
진짜 맛있다. 여러분도 해먹어봐요. 해 만났어요. 거기 페이스북에 나온 그거 보고 했어요. 자, 아, 팬이요? 뭐? 알았어, 꼬꼬 씹어 먹을게요. 몽식이, 이것도 맛있어. 다 맛있어, 오늘. 오늘 후식 있어요. 좀 이따. 얼짱리님, 어서오세요. 후식은 GS에서 나오는 거. 거기서 산 거예요. 그래, 양수님. 성대모사 잘해요? 영래님 어서오세요. 어우 어우 잡숴봐 잡숴봐. 최강 영래님 이다기도 해보기 고맙습니다. 팬가이 고마워요. 아유 무슨 최강이에요. 최강이 팬들한테 혼나. 모자기 이어와요. 여러분 치즈는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구워 먹는 치즈도 뜨거울 때 먹는 거예요. 치즈 팩에 들은 거 있잖아요. 팩에 들은 거 두 개 넣은 거예요. 김치볶음밥 해먹을 때 아마 파기름 만든 다음에 볶아요. 그럼 진짜 맛있어.
진심 왕 맛있다. 아, 딱히 뭐 하고 싶은데 없어요. 은솔님이 50 고맙습니다. 치즈에 관련된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치즈볶기도 먹어봤거든요. 그거보다 맛있어. 면도 얇아서 되게 진해요. 어떻게 보일 때? 되게 진해. 완전 치즈 맛이야. 맛있어, 맛있어. 카카오닙스, 나 있는디. 시즈닝 가루 탄 거예요. 로펌님, 어서오세요. 유지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일 말고 제가 조그맣게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어. 괜찮아요. 역시 치즈볶음밥은, 아니야, 김치볶음밥은 노른자랑 먹어야 돼, 노른자. 진짜 맛있다, 김치볶음밥. 어? 딩곤가 거기에서 나온 그 김치볶음밥 레시피대로 했는데 먼저 파를 기름에 이렇게 전 올리브유에다가 이렇게 볶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파를 볶았을 때 그 풍미가 고급 식당에서 먹는 볶음밥 느낌 맛도 확 나. 너무 맛있어. 이거구만. 파기름. 새살침이 뭐야? 중화요리 맛. 도리님, 어서오세요. 너무 맛있어. 노른자가. 의미 없어.
깔라만 시오카는 뱃살이 들어가, 뱃살이. 식초는 변비 제거. 어, 너무 맛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 파기름이 한, 신의 한 수였어. 딩고, 딩고. 열어봐요. 어디서 봤냐면, 아, 쿠켓 코리아. 쿠켓 코리아. 이거대로 했어요.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니다,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다이어리 당첨되셨다, 잉. 이거, 이거, 이거. 봐봐. 해 먹어봐. 진짜 맛있어. 한 입만 주세요. 에이, 진짜. 에이. COOKAT 코리아. 내가 바람 불면 왜 날아가요? 굴러가지. 수수야. 입 벌린다고 혼날까봐. 근데 치즈는, 아씨. 이게 뜨거울 때 먹는 건데. 후라이팬 홈쇼핑에서 3만, 홈쇼핑에서 3만 5천 원에 후라이팬 한 5개 주는 거 있었거든요. 뚜껑까지. 거기서 샀어요. 로렌 베이비님이 한 게 팬가에 고맙습니다. 아, 아프리카 점검 있어요, 오늘? 추천 좀 눌러줘요. 꿀렴님, 어서오세요. 안경이요? 이거, 힙스. 예전에 협찬받았던 건데, 이게, 일본 건데요. 크로마츠인가? 작년에 협찬받았던 거예요. 실리콘입니다.
아유, 꽃가진이 아니에요. 페루 안녕. 페이스북 쿡앱 코리아. 아, 립생님 고맙습니다. 야근하려면 족발 먹어요. 냄새도 들라고. 어디야? 꼬치 시켜 먹으려면은 후기 잘 보고. 아, 라라1010이 힘내! 팔 여유 없어요. 아, 앙기저띠님 어서오세요. 고마워요. 아, 그레이스님 생일이야? 아유, 우리 그레이스님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한마디씩만 쳐주세요. 우리 그레이스님 제 방송 오래 보신 분인데. 그레이스님 생축 잘 돌아가도 할 거냐고? 아니? 안 되돌아간다, 이거 옛날처럼. 아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스님 노래 한 곡 해. 아니, 내 생일이 아니야, 마랑님. 저 그레이스님이라고. 아유, 로퍼님 고맙습니다. 이거 사왔어요? 이 치즈 향이 되게, 이게 국물이 되게 진해가지고 좀 느끼할 수도 있어. 조심해요. GS 김치랑 꼭 드세요. 모자 여기 모자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나도 김치 마리국수 좋아하는데 신동엽. 여기 신동엽 있죠? 신동엽. 아, 맞아. 파리게 여기 이것도 선물 주신 거. 여기 매장에서 매장 언니가 선물 주셨어요. 여기서 모자 선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모자가 좀 비싸더라고요. 어머, 다 떨어졌어요. 주워 먹지 말라고? 어, 너무 맛있어. 여러분 이거 진짜 먹어봐요. 만들어서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 그래, 로리님? 계란 이벤트요. 그때 제가 한 줄 먹고 나머지 네 줄은 제가 먹기도 좀 그래서 여러분한테 무료 배송으로 나눠드린 거예요. 그거 게시판에 댓글 정성스럽게 진짜 제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 다 오래 보셨지만 좀 이렇게 애정이 좀 더 깃드신 분들을 뽑은 거예요. 망향 비빔국수 먹었었어요. 골프 선수라고? 만원님 고맙습니다. 냉면이나 김치말육수? 알았어요. 와, 클라리넷 대박. 전 악기는 이거. 만원님 그거는 녹화할 땐 안 해요.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에서도 좀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어우 국물 진짜 진하다. 어? 자, 녹화는 여기까지. 제가 디저트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우유를 내가 사와야 되거든요. 얼른 가서 사올게요. 안녕.